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9개월 만에 전 세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걸로 집계됐습니다. 누적 사망자 100만여 명 가운데 미국이 20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최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오전 6시 현재 100만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미국 내 사망자가 20만 9,300여 명으로 세계 최대 피해국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 브라질 14만 1,500여 명, 인도 9만 5,100여 명, 멕시코 7만 6,200여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미국 CNN 방송은 코로나19 미국인 누적 사망자가 최근 미국이 치른 베트남, 한국, 이라크, 아프가니스탄, 걸프전 등 5대 전쟁의 전사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누적 사망자 401명으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세계 215개 국가와 영역 가운데 78번째입니다.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도 지난 4월 17일 하루 8,531명이 숨진 이후 이달 들어 다시 6,0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. It's not impossible because if we look at losing a million people in 9 months and then we just look at the realities of getting vaccine out there in the next 9 months. 사망자에 앞서 신규 확진자 수는 인도가 가장 심각합니다.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하루 8만 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 하루 1만 1천여 명, 러시아 7,800여 명, 영국 5,600여 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각 국가들이 경제 타격을 우려해 올 초 1차 유행 때와 달리 강경한 방역에 나서지 않고 있어 확산세가 통제 불능에 이를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 SBS 최우원입니다.